33번. 끈자, 프롬부터 퍼섹, 어. 원래 몽둥이. 자,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자, 경제적인 관점에서, short live, 여러분, short live 뭘까요, 여러분? 단기간 얘기야. 생명력이 짧은 거. 단기간의 이벤트는요, can become, 될 수 있습니다. innovative event, 혁신적인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if, 만일, 그것이, 뭐가, 여러분, 단기간의 행사가요, generate, 만든대요, 뭐를, goods, 이때 goods, 좋은 거 하면 죽여버릴 거야. 재화, 상품이라는 얘기죠. 재화와 서비스를 만든다면, 어떤 재화 서비스냐면, can be sold, 팔릴 수 있대. 누구에게? People, 사람들에게. 자, in particular, 특히 누구에게 여러분? Those, 여러분, those는 주먹. Those who죠. Those who, 뭐뭐한 사람들 이런 뜻이야. Who, 뭐뭐한 사람들. 근데 선생님, who가 없어요. 왜 없을까, 여러분? 그렇죠.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분사 또는 형용사, 형용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앞에서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from outside the locality. 그 지역 외부 사람들 이런 뜻이야. 이해했니? who 아가 생략돼서 그 지역의 외부 사람들로부터 되겠니? 외부 사람들에게는 판매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면. 이해했어요? 그게 되게 혁신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대요. 자, The Remarkable Growth of Art Exhibition, Cultural Festival, and Sports Competition. For example, 예를 들면 어디에서 여러분? 1번, 미술 전시회, 문화축제, 스포츠 경쟁 등이니 스포츠 경기에 뭐는? 주목할 만한 성장이. 그럴 수가 좋죠. Can be analyzed in this light. 라이트의 별표. 여러분, 라이트가요, 여기 어휘가 어려우니까 이렇습니다. 라이트가 빛이나 등이 아니라 관점, aspect, view의 뜻이라는 얘기죠. 이해갔어요? 이런 관점에서 분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라는 얘기는 바로 위에 있던 내용이 되겠죠. 이해갔어? 자, 그들은요, 뭘까요, 여러분? 그들은 뭘까요, 여러분? 이거, 요거, 요런 것들. 그래, 우리 서로 방구도 트고, 트름도 트고. 뭐 할 수 있대? 일시적인 활동입니다. 되겠니? 됐어요? 자, 어떤 일시적인 활동이야? Can attract, 우리 어쨌든 사람을 끌어모으는 뜻이죠? 많은 수의 외부인들을 어디에? 한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일시적인 활동이래요. 되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야. 어떤 대형마트에서, 마트에서 특가 세일을 해. 단 오늘만 뭐 50% 할인이야. 그러면 그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 확 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러면 뭐래 여러분? 그치?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활동이라는 얘기겠지. 되겠습니까? 문장 끝났죠? Bring in. 여러분, bring in. 무엇이 들여오다, 가져오다. 뭐를? 새로운 수입원이죠? 수입원. 되겠습니까? 인컴이 수입이고요. 소스가 자원이니까요.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이해했습니까? 분사구문이 되겠죠. 선생님, 왜 목적어 없는데? ing예요. 그러지 말자. 여러분, bring in이 타동사 구예요. 되겠습니까? But, 그러나, 심지어 여기에서는요, there is a two way, 두 가지 방식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두 가지 방식이라 했지, 그치? 자, between the event and the context, A와 B 사이에서. Between A and B죠? 뭐와 뭐 사이에서? 행사와 그 맥락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but 이 문장 여러분, 문장 삽입 조심하자. 버시란 얘기는 여러분 문맥이 이제 바뀌는 거지, 그치?
자, the existence, existence of an infrastructure. 여러분, 우리 infrastructure 기반시설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죠. 기반시설이 뭔지 알죠?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도로망이라든가 전선, 전기, 이런 것들 기반시설이라지, 그치? 자, 이런 기반시설의 존재가, 쏘리, 미안해요.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자, 첫 번째, 기반시설, 그리고 리프테이션, 평판, 그리고 역사. 뭐의 역사야? 그 활동의 역사. 어디에서 여러분? 그 한 지역에서의 활동의 역사의 뭐는? 존재는요. 이해갔어? 자, 여러분. may have, 가질지도 모른다는데, 여러분. 미안해. have impact on이죠. 네. 한 번에 끊읍시다.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뭐를 important effect on 중요한 영향을 끼칠지도 모릅니다. 뭐에 the economic success or fail of an event 그 행사의 경제적인 성공 또는 실패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대. 이해갔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A라는 마트가 어마어마한 행사를 한다 그랬어. 어? 50% 반값 세일이래. 오늘만. 근데 거기에 들어온 주차장이 거지 같아. 그럼 사람들이 갔다가도 뭐 하겠어? 아휴, 씨, 승질나. 요것만 증장하게 오겠지, 그치? 이미지만 나빠지겠지. 이해갔어요? 자, 이 A라는 마트가 정말 이름도 없는 막 이상한 마트야. 그럼 사람들이 아무리 50% 반값 세일한다고 갈까? 안 가겠지, 그치? 이런 것들이 뭐란 얘기야? 성공이나 또는 실패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얘기죠. 이해갔습니까? 이나더 월즈 여러분 보통 이런 표현이 오면은 이제 결론을 내는 부분이죠, 그렇죠? 종합적으로 다시 말해서 주제문을 얘기하고 여러분 그리고 결론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자, 이나더 월즈 다시 말해서요, 이벤트는 do not take place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back home 어디에서 여러분? 진공 상태에서. 진공 상태라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왜? 위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기반시설, 평판, 그지? 그 지역에서 연역, 이런 것들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해갔습니까?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They, 그것들은요, 뭐는요? 이벤트는요, depend on. 무엇무엇에 의존하다, 무엇무엇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무엇에 달려있다, 이런 의미 되겠죠. 뭐에 달려있습니다? existing context. 존재하는 맥락. 이해겠습니까? 어떤 맥락이냐면 has been 있어 왔대 in the making for long time 오랫동안 되겠니? 오랫동안 만들어진 것에서 존재하는 맥락. 이해겠습니까? 됐어요? 자, the short-lived event는요 단기간 행사는요 therefore 또 나왔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럼 여러분 여기도 이제 주제면 되겠죠. 그러므로 would be performed 수행되어집니다. In relation to 여러분, in relation to 무엇무엇과 관련하여 뭐랑 또 long-term context 장기간의 맥락과 더불어 이해갔습니까? 여러분 장기간 맥락은 뭐겠어? 그 아까 A라는 마트가 기동화해왔던 얘들이 갖춰왔던 기반시설 평판 이게 여러분 long-term context 되겠죠. 아까 그 소리 context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그죠? 원래 문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빈칸이었죠. 주제문 완성하기로요. 이해 갔습니까? 민정이 이해 갔니?